일단 이렇게 2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제 군 생활 잘해서 이제 15일 날 전역을 마친 이제 종교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전역한 소감은 상무 안에서 일단 좋은 소스들이랑 조금 릴렉스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편한 시간 내내 틈틈이 이제 자기 개발 뭐 기술이라든지 뭐 슈팅, 웨이트적인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역을 해서 경기 내에서 이제 플레이로 이제 팬분들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9월 달에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거를 지금 재활하고 이제 몸 상태를 좀 올리고 있는 단계고요. 뭐 이제 완전히 지금 힐링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고 조금 더 이제 재활이나 운동을 거쳐가지고 이제 복귀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챙겨봤고요. 안 챙겨본 경기는 없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무조건 챙겨봤고. 또 이제 작년이랑 올해도 이제 멤버가 또 틀려져가지고 올해 지금 시즌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수행을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KCC 소속으로 뛰다가 이제 상대 팀으로 이제 KCC를 맡게 됐었는데, 조금 약간 색다른 기분이었고요. 일단 그래도 승부의 세계는 이제 이겨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고 이겨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제가 저희가 이제 제주도 재능기부를 갔다 왔었는데, 이제 어린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중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뭐 연습 게임도 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좋은 기회를 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부여나 선망하던 이제 선수들과의 뭐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농구에 대한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했던 게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진 거는 그냥 뭐한 나이를 2살 더 먹었다는 것밖에 없고요. 뭐 농구적인 부분은 이렇게 뭐 달라진 건 없고, 이제 점점 팀에 들어와서 더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그리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전주로 한번 게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팬분들을 뵀었는데 정말 이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제 열기와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가지고 정말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이제 부산 가서도 그런 열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부담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좋은 멤버가 모이기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선수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만큼 꼭 이제 선수들끼리 얘기도 잘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꼭 우승 반지를 끼고 싶습니다. 올 시즌 제가 이제 전역을 하는데, 저희 이제 KCC가 정말 좋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모인 만큼, 우승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코트 안에서 좀더 이제 재미난 경기, 이기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